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아니, 더 반갑게 해주셔야죠.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할렐루야! 네, 우리 정남현 장로님하고 옹순정 원사님 다 건강하시죠? 네. 그리고 아직 중국은 또 계속 추운가 봐요. 그 두꺼운 옷 입고 계신 분들 많이 계셔서 한국은 따뜻했다 춥다, 따뜻했다 춥다, 맘대로요, 맘대로. 예. 그래서 아직 날씨가 막 기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제 3월 또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그리고 저는 이번 주 아니 어느 정도 준비돼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로 이제 교회에 찾은 교회에 드디어 이제 장금을 치르고 이사를 들어가는 날이 됐습니다. 이사는 아직 갈 거는 없고 이제 서서히 짐을 조금 옮기면서 한달 정도는 준비를 좀 하고요. 뭐한 4월 말쯤 돼서 예배들 같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공개해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공사도 하려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있는 그대로 가서 예배는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창립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손님들 모시고 또 지방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거 다 날짜를 조절하려고 보니까 4월 중순 가고 또 이제 지금 미리 또 제가 좀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은 우리 네팔 그동안에 우리 신학교 저 기도했잖아요. 이제 남학생들만 스물 몇명 정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때 제가 몇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학생들이 그 신학교 공부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여학생들이 있는데 다른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아니 그 우리 그 자매들을 버리고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막그 어렵게 살고 있는 학생들이 돼가지고 밥을 하루에 한끼 먹을까 말까 하면서 거의 막 굶다시피 하면서 있어서 이렇게 몇십 명 모였다가 많이 흩어져 가고 집에 가고 아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좀 남았는데 그 학생들을 이제 만나게 돼서 신학교를 또 이제 세우는데 도와주실 분들을 찾아갔는데 마침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 이제 그 하시는 분들 뜻이 있는 분들이 그 신학교 하는 걸 돕기로 하셨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교회도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번에 4월 9일 날그 팀하고 그리고 저랑 우리 이제 우리 글로리 어니언티 이쪽 신학교에 있는 몇 분하고 가서 직접 보고 또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남학교 여자 신학교 세워지는데 양쪽으로 이제 보고 올려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네요. 그 네팔도 거기는 힌두교에다가 또 이슬람교가 아주 강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직장에 가더라도 하나님 믿는 거를 티를 못 내고 이렇게 막 숨어서 이렇게 숨기고서 믿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또 사모에서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같이 또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에게 좋은 새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함을 주셨습니다. 또 몸이 또 피곤하고 또 아픈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사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곳에 평안함이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해결이 있고 치료함이 있고 건강이 있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책을 읽는 지식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간증하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피 의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근심에 있는 마음들 시원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할아버지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넣어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자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박수 주시면서 믿음으로 합니다. 찬양을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할렐루야.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예수의 피를 찬송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능력이 뭐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잖아요. 원수마귀의 모든 권세를 없애버린 게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했잖아요. 우리는 죽은 목숨인데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찬양하면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전에 죄를 지었던 죄는 이미 죽고 없어졌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까. 이제 부활절 곧 다가오죠. 두 주 아니지. 이제 뭐 한 석 주 후에. 그러면 그 부활은 뭐죠? 나는 옛사람은 난 죽었고 새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전에 하나님의 자녀는 없었던 거예요. 나는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입적이 됐잖아요. 호적이 바뀌었어. 죄인의 성의 죄씨에서 의인의 의씨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를 찬양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찬양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 예? 사망 권세가 완전히 끝난 십자가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잖아요.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놀라운 겁니다. 예수의 피를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여러분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저주, 질병, 가난 이게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점점 크고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나한테서 빛이 많이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확 나면 날수록 나를 눌렀던 모든 환경이 나한테서 빛이 있으니까 밀려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예. 해가 뜨면은 어둠이 밀려나가잖아요. 똑같아요. 내 아래에서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빛이 확 이제 많이 점점 빛이 나면은 어둠의 세력에 사탄의 세력 많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 내가 바뀌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이 바뀌고 사람들의 예, 돌아가는 것이 바뀌어. 왜?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랜만에 이제 믿음이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믿음에 고백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찬양하면서 싹 다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기쁜 마음 됩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들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아멘.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소망인가 맞습니까? 아멘. 예수 이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면 끄덕끄덕. 아멘. 아니 고개를 흔 왜 안 흔듭니까? 아멘입니까? 빨리 끄덕끄덕 하세요. 했습니까? 했습니까? 최영남 팀장님 끄덕끄덕 했어요? 네. 딱 가운데 계시거든랑 딱 보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믿음. 전에도 이것이 믿음이다 이 시리즈를 쭉 했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보신 분도 계시고 한 번 든다고 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믿고 나서 제일 많이 공부한 게 믿음이에요. 처음 공부한 게 우리 케네스 에이거 목사님 거는 주로 많이 했고 이제 조용규 목사님도 믿음에 강조하시지만 하여튼 믿음이 주로 되는 게 공부를 계속 하는데 평생을 해도 부족해요. 부족해. 왜? 우리가 필요한 건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오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은 나한테는 은혜를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딱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기적이 안 일어나지? 왜 기도응답이 안 나타나지? 그때는 내 믿음이 제대로 됐나? 혹시 뭐 잘못 믿고 있나? 뭐가 좀 안 되고 있나? 점검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 한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으라 그랬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랬죠.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료도 받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 다 받고 믿음으로 모든 재적의 문제도 해결되고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다 공부하면서 저는 똑같은 걸로만은 하지 않고 항상 뭐 조금 더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이다. 자, 넘겨주세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것이 믿음이다. 첫 번째 시간. 자, 그러면 처음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성경 말씀부터 먼저 볼게요. 제가 금방 강조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 지금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와서 하는 소리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잠깐 여기 이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믿기만 하면 불가능은 없다. 아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아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없어. 그런데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를 간절히 고치고 싶으니까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 라고 먼저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솔직해. 그런데 마음이 아직 잘 안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아이 그게 되겠어요? 아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에이, 의심하면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무슨 말을 하거나 말씀이 선포되면, 그래서 아멘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아멘을 해놓고, 하나님 내가 잘 안 믿어지거든, 안 믿어지는데 나의 믿음을 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원래 하시는 게 뭐라고요? Helper, 우리를 돕는 분이시거든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돕고 여러 가지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믿음이 없을 때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예.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은 물러가라 하고, 내 마음의 근심과 의심이 생길 때 물러가라, 쫓아내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게 전체 주제예요. 믿음 전체 시리즈에 이 성경 말씀이. 그런데 자,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믿음이란 무엇인가부터 봅니다. 자, 제일 많이 듣는 성경 구절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실상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마음에 뭐가 꿈꾸는 게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일까? 앞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내가 바라는 게 내 눈에 나타나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나타날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의 생각 속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는 건 뭐냐? 실상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내 눈앞에 나타나려면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믿으면 나타난다. 그 바로 뒤에 말도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생각하는 것은 눈에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봤자 생각으로 끝날 뿐이야. 내 눈앞에 안 나타나, 바라는 것이.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 자, 넘겨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일단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게 있어야 돼. 자, 믿음이 없는 자? 아무런 꿈도 소망도 바라는 것도 없는 사람 믿음도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란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네, 내 손이, 오른손이 있는 걸 믿습니다. 아,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뻔히 보이는 걸 뭘 믿어.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아, 그건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는 거거든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뻔히 보이는 거를, 돈을 믿는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예? 내 주목을 믿는다, 뭘 믿는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관계가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영의 세계예요. 자, 그 다음
믿음은 그래서 뭘 믿어야 돼요? 그러면 넘겨주세요. 말씀에 근거한다. 근데 말씀은 누구 말씀? 내 말씀?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아니, 하나님 말씀. 여기 지금 이거. 성경 말씀. 믿음은 따라할까요? 믿음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다. 근거한다는 건 뭐예요? 뭘 믿고 그래? 뭘 믿고 그렇게 떠들어? 성경 말씀. 나 이거 믿어. 그 얘기예요. 네? 사람들이 막 큰 소리 꽝꽝 치는 사람이 있죠. 아, 그거 나 할 수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아, 뭘 믿고 그래? 너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 뭘 믿고? 나 믿는 게 있어. 뭘 믿어? 아, 나한테 뭐 지금 누가 날 도와준대. 뭐 이렇게. 아, 믿는 구석이 있구만. 이런 표현하거든요. 뭐 믿는 데가 있구만. 예.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고 지켜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 여기 있는 기록된 말씀. 예수님 기록된 바 했잖아요.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뭐의 기초 근거한다면 뭘 기초로 한다. 에? 뭘 믿어? 하나님 말씀.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뭘 믿는데? 성경에 써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 성경에 하신 모든 말씀을 믿어.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나는 믿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나는 믿어.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경 말씀은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 말씀 밖에 있는 것,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이상한 사상, 교리, 그리고 어떤 영적 행동, 그건 다 여러분이 배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깊이 이제 또 공부할 시간에 이제 신학교 가시는 분들 이제 다시 있을 텐데, 자, 은사라는 것 같은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영의 세계가 성령의 세계에 좀 마귀의 세계가 있잖아요. 미혹의 세계. 미혹의 세계에서 귀신들이 진짜 있어요. 우리 이단 종교도 가면은요. 우리 일단 출애굽기 보면 예? 바로 왕의 그 이집트 술사들이 마술을 하는 그 마술이 그냥 이 속임수 쓰는 마술 정도가 진짜 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영의 세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예. 그런 것들 가짜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근데 가짜 능력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가짜니까 예?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분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가짜 영들이 귀신들이 막 그냥 뭔가를 한다 그러면 성경에 위배돼. 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그러면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되는 그건 사탄의 방법이고 그거는 어떤 사람이 뭐 예언을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건 성서적이지 않아. 그럴 때는 그거는 주술이에요. 그거 뭐냐? 무당이 점치는 귀신. 예? 그런 가짜 귀신들이 사탄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분별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선은 읽어야지 뭘 알죠. 근데 두 번째,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이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푸는 거.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네. 공산주의 이론도 어디서 근거했다고요? 성경 말씀을 보고 그거 그대로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 데 완전히 탁 180도 돌려가지고 그냥 반대치기 하면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 예. 그 여러분들 공산주의의 그 이론 많은 것이 성경에 보면서 거꾸로 했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 교회도 있어요. 마귀를 숭상하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로. 성경을 우리하고 똑같이 성경을 만들었어요. 우리 같이 생겼어요. 성경 말씀. 근데 그 성경은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에 완전히 반대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오른팜 때리면 왼편 돌려대는데라고 써 있으면 걔네는 오른팜 때려? 그러면 상대방을 그냥 얼굴을 갖다가 후려갈겨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니까요. 완전히 반대. 아주 죽여라. 그냥 복수해버려라. 그러니까 사탄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죽이고 예? 훔치고 멸망시키고 이런 건데 그런 거를 보면 너무 자극적이잖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탄의 영, 죽이는 영이 들어간 사람을 그거 보고 계속 사람들 죽이고
파괴시키고 막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의 영 물리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셔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 예? 그 우리 뭐 성경 말씀 가지고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요. 살아계신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성령님은 똑같이 역사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말씀, 그건 뭔가가 해석이 잘못된 거죠. 믿음이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소리 내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진 지혜로운 사람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26절은요. 27절까지 있네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치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여러분 튼튼하고 축복받는 생활 하고 싶죠? 여기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든든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들어오길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대로 행하라고. 순종하는 삶. 들었으면 하는 거야. 그러면 든든하게 산다니까요.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아. 예? 하나님이 탁 붙잡아줘요. 아주 그 내가 사는 인생이 탄탄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아무리 뭐 물론 교회 나오지도 않고 성경 말씀 안 보는 사람은 아예 상관도 없고 지옥 가는 인생들이니까 이 땅에서도 뭐 어떻게 살다가 하는지 예?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는 인생들을 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지금 교회 다닌다. 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다. 예배 나온다. 그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지 그냥 한순간 와르르 무너진다 이거예요. 예? 와르르 무너져. 우리 하나로 드림 이 사역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쳐갔습니까? 예? 중국 땅에서도 많이 있다 거쳐갔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초창기에 있었던 분은요. 한 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우리 지금 공동체. 성령 받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성령이 역사 이전에 있었던 분들은요. 아니 미리미리 나간 분들은 안타깝게 성령이 역사하는 지금 이 은혜를 못 받고 계셔. 너무 안타까워요. 좀만 더 기다렸으면 예? 이렇게 막 성령이 역사하시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는 이걸 체험했을 텐데 아니 그분들은 그냥 뭐 열심히 하긴 했는데 성령 없이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아유 어느 순간 후루룩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다가 무슨 뭐 상황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한순간 없어져요. 사람이 무너져요. 아니 어저께까지도 이렇게 말씀 잘 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더니 뭐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휙 돌아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듣긴 들었지만 말씀대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단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부실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성 같은 그런 집을 쌓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행해야 된다. 뭘 듣는다 그랬죠 아까? 자, 로마서 10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읽고, 그러니까 본인의 소리내서 읽고 듣는 거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때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예,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는데 제가 최근에요. 며칠 동안 이렇게 동물의 세계 있죠. 동물들. 그걸 조금 몇 번 이렇게 봤어요. 제가 동물을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저기는, 저는 동물은 먹을 수 있는 것만 좋아해요. 고기 먹는 거 좋아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까지도 괜찮아.
예, 저 이제 뭐 중국 가면 염소 잡아준다고 돼. 염소도 먹어봤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아. 먹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먹는 고기 외에는 동물을 이렇게 키우거나 뭐 예쁘다거나 전혀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 어저께도 우리 학생이 자기는 고양이 좋아한다서 고양이 보다 나는 속으로 생각해. 저 고양이가 왜 예쁘지? 아난 고양이 아주 그냥 나는 막 오면 옆에만 와도 그냥 이러거든요. 예,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 또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 개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하여튼 저는 동물하고 저건 조금 사이가 안 좋아. 별로 가깝지가 않아. 완전 안 가까워. 아주 안 좋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애들 외에는 나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런데 동물의 세계를 제가 언제부터 보게 됐냐면요. 아니, 어렸을 때는 그냥 재미로 봤지만, 다시 커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영적 세계,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준비할 때 제가 동물의 세계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왜?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예, 마귀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맹수들이 또는 이렇게 이 동물들이 그 동물의 세계에서 물어뜯고 싸울 때막 먹이를 찾고 이럴 때 그때 보면 사단의 방법이 알겠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몇 가지를 본것 중에 동물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그것만 몇개 봤어요. 제가 너무 놀라운 건 레드 캥거루라는 게 근데 빨간 캥거루? 아니, 여태까지 알던 그 캥거루가 아니더라고요. 키가 뭐 2m 40 정도 이렇게 쓰니까 그리고 저 깜짝 놀랐다. 난 가짜 그림인 줄 알았는데 이 근육이 왜 남자 이렇게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 있죠? 이 근육하는 이런 아저씨들. 그런 근육을 가진 캥거루예요. 예? 진짜 무서운 캥거루들. 걔네들 한번 그냥 싸우면 엄청 무서워. 그런 애들 막 싸우는 거, 동물들이 막 치열하게 싸우는, 그리고 먹이 때문에 막 물어뜯고 막 이런 걸 봤는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구나.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도다. 그 짐승과 같도다. 왜 같느냐? 짐승들도 본능적인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만들어 놨어요. 짐승은 뭐만 잘하면 돼요? 짐승에도 본능이 있어서요. 자기 새끼들 보호하고 먹이고 원수들이 막 이게 막 적들이 올때 그냥 힘없는 와 그거 보면은 힘없는 막 사슴 같은 연약한 엄마가 자기 새끼 보호한다고 맹수하고 막 딜이 싸워 가지고 어떤 데를 이기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자기 새끼들 막 보호하거든요. 그게 본능적인 거잖아요. 본능적인 거. 그런데 또 먹이 가지고 싸울 때는, 야, 이번에 제가 본거 중에 아프리카에 엄청 유명한 두 수사자가 있는데 쌍둥이 사자인데 깡패 중에 상깡패야. 이 깡패들이 얘네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자기 형제가 여섯 마리 있는데 이두 쌍둥이 이 사자가 형제들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초원의 아프리카 일대에 있는 사자를 한 100여 마리? 물어서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네 땅, 이거 영토를 넓혀 두 마리가 거길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진짜 유명한. 근데 이 사자는요, 정말 얼마나 싸움을 했는지 내가 처음 봤어요. 사자들인데 완전 조직 조폭들, 깡패들이야. 얼굴에 상처가 찢어지고 이게 흉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무섭게 생겼어. 아주 무섭게. 얘네 둘이 자기 형제 다 쫓아버리고 주변의 사자들을 다 물어 죽였어요. 다 죽였어. 심지어는 죽은 사자 시체까지 막 먹으면서 과시하는 거야. 너희들 다른 사자를 오면 죽인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두 마리가 확장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 너무 인간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짐승들은 저렇게 본능적으로 살게 돼. 그 짐승 중에서도 특별히 악한 짐승들이 있어요. 막 정말 악한 짐승들. 그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은 짐승과 같구나. 저렇게 본능적으로 물고 뜯고 그냥 먹이 때문에 죽이고 자기 형제들도 그렇잖아. 우리 재벌집 보면은 형제의 난, 막 가족이 서로 형제들끼리 고소하고 돈 때문에. 요새는 막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돈 때문에. 아, 이래요. 동물의 세계에서 그렇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 아주 비정하게. 근데 인간들이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해요. 다 이거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죠, 뭐. 맞아요. 먹고만 살려고 할 때는 짐승같이 산다 이거예요. 예? 물어뜯고, 죽이고, 뺏어오고, 이거밖에 할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똑같이. 그래서 그 동물의 세계에서, 아, 인간들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저렇구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변화시켜주지 않으면은 아 저렇게 똑같이 짐승자체 아주 본능적으로 저렇게 살고 있구나. 똑같아요. 짐승의 세계에서 그 짐승들 내에서도 대장이 있고 죽는 애가 있고 예? 예, 뺏어가는 애가 있고 예? 죽이는 애들이 있고 깡패들이 따로 있다니까요. 동물의 세계 굉장히 재밌어요. 너무 인간의 세계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만큼 수준이 타락해가지고 동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성과 그 모습으로 지원을 받은 우리가 수준이 확 떨어져서 본능적으로 물어 뜯고 사는 그런 동물 같은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지금 세상이 저렇게 짐승의 세계같이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나도 거기서 휩쓸려서 그냥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살았고 지금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서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불러낸 거예요. 불러냈는데 그리고 교회라는 말 어원의 자체가 불러내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그 짐승 같은 그런 그 세계에서 짐승의 세계에서 나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제대로 듣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굉장히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끔 이 동물의 세계를 내가 좀 지켜볼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단이 이 어떻게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그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죠? 아무리 강한 이 뭐 악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약한 사슴 뭐 새끼 이런 거 뭐 공격하거나 이럴 때 무리해서 아무나한테 달려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계속 잠복해서 매복하고 있다가 그중에 제일 약한 거 제일 약한 거 하나 딱 잡고 확 순간 채가요. 그때 알았어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약하고 처지는 사람을 사탄은 공격한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버려 두면 그 사람 사탄이 채가.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이 공격당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나요? 기도해 주고요. 항상 우리가 딱 지키고 있어야 돼. 특별히 이 리더 되시는 분들은 딱 지키고 있어야 돼. 지키고 그 사람의 상태를 항상 잠언에서 그랬잖아요. 너 소떼 형편을 항상 살피라고. 그러니까 내가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항상 살피셔야 돼. 살피셔야 돼.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왜? 그 약한 사람만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주위에서 약간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조금 무리해서 쓱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때 이 사람이 공격을 받아요. 사탄의 공격을. 그러면 정말로 힘듭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힘이 나고 말씀대로 행할 때 살게 된다. 아멘? 말씀 들으면 뭐예요? 실천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 자, 그것도 나중에 다 자세히 배우지만 일단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 믿음은 있지만 죽은 것이로다. 예. 지금 요 안에 보면 이게 지금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건전지가 다 약이 다르면 있긴 있는데 이 작동을 안 해. 마찬가지. 믿음이라고 있긴 있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들어온 믿음이 있는데 아니 죽은 믿음이야. 왜? 말씀을 듣고 실천을 안 해. 실천을 안 해. 그러니까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나 믿어요. 나 믿어요. 근데 뭘 믿느냐고. 지금 행하지 않는 믿음인데 그럼 죽은 믿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죽은 믿음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볼게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여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믿어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통하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다음에 선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는데 아, 이거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 보니까 이게 믿음이 좀 부족한가 봅니다. 믿음이 약한가 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믿음의 연약한 걸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는데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고백을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도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때로는 믿음이 약합니다.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전히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믿음이 강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생활이 단단한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람발라스야라도 기아리야소토 에베비야라마라샴바라 기아톨라 만만디야라 손다라바 가바리 야라바 코이 야라바 손다라디야커스 에스탈라 캄바라바라 션다라 이야라 코이 야라바 나바리 야라바 캄바라바 아와 야라바 산다라디야코스 산다라 아와리 야라바 바리안데레디리비 키야라디야리 야라바 산다라 아바리 야라바 캄바라디야 캄바라디야 카산다라 아바 야라바 바 야라바 캄바레 야라바 산다라바 아바바바 야바 캄바라바 카이 야라바 산다라바쇼 에베비 야라바 야 산달라 캄다라디야 캄다라바 아바라바라바라바 가야 션다라라바 캄바라바 아바바바 야라바 바 야라바 캄바라비 야라바 카이 야라바 에베 야라바 캄바레 브라기라 가라바 산다라디리 키야쇼 개소 야라바 바라라라 가라바 션다라라바 에비 야라 야라바 카라바 야라바 가라바 션다라 아바바 야라바바 캄바라바 야라바 카라 야라바 가라 가라바쇼 에베베비 야라바 바람바라바라 션다라라 야라바 사 야라바 카셰 아사 야라바바 야라바바란다라 야라바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소서. 정말 짐승과 같은 생활하지 않게 하소서. 본능에 의해서 무릎뜯고 먹고 사는 거에만 치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 짐승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동물의 세계에서는 훔치고 아버지 물어뜯고 싸웁니다. 그런데 인간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훔쳐오고 남을 짓밟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인간의 수준이 저렇게 타락했습니다.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의 처한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씻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천국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하소서. 예배하며 살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총선이라고 해서 선거예요. 국회의원들을 싹 다 뽑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중요한 게 이 국회의원이 많이 확보가 돼야지 다음에 또 2년, 이제 3년 후에 있는 대통령 선거도 중요해요. 근데 국회의원 지금의 우리 상황은 대통령이 있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숫자가 훨 적어서 반대파가 너무 많으니까 이 일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서 그게 이제 바뀔 것이냐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선출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지도자들이 잘 뽑혀서 힘 있는 지도자들 돼서 정신이 좀 올바로 된 사람들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국회가 되길 원해요. 이제 통일왕국을 준비할 때가 왔어요. 언제 이게 문이 열릴지 모른다니까요. 예? 구소련 땅 문 열릴 때 하루아침에 열렸어요. 물론 오랫동안 작업이 있었는데 문이 열리는 날이 오더라고요. 휙 열려요. 열려 열려. 자 그러니 어떻게 열릴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휙 열릴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어. 왜? 미리 그것을 왜 기도했을까? 기도 쭉 해서 문이 열리면 드디어 응답이 왔네 하고서 딱 행동을 해야 돼. 그러려니까 준비를 해야지. 준비하고 있다가 문 열리면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문 열어서 이제 뭐 해야 되지? 그럼 너무 늦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번에 국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남북 통일을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정말 축복받은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풍요롭게 누구든지 굶주리지 않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복받은 통일왕국 되게 하소서. 이번에 총선에 그런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는 일꾼이 선출되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우리 북한의 문제도 풀립니다. 하나님 저 북한을 언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아시는데 점점 때가 다가오는 줄 믿어요.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가친척 가족 부모 형제 자식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특별히 옥에 갇혀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위해 우리는 중보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북한의 문제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중국 지금 경제가 되게 힘들어가고 있는 또 중국에도 계속 변화가 오고 있어요. 중국이 안정이 돼야 사실은 중국에서 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안정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둘째치고 우리 거기 계시는 성도님들 탈북하신 성도님들의 인권이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신분이 그것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도 많은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축복하시고 러시아 땅 빨리 저 전쟁 끝나고 상황이 변화되기를 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푸틴은 또 다시 자기 대통령 연장하려고 또 준비 다 해놓고 있어요. 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미국 땅 미국은 미군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대통령에 따라서 또 세계 정세가 변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일본 주변국 대만 중국하고 지금 미국에게 사이에 끼어있는 대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에게 우리 이 남북한 통일에 도움이 되는 나라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 이스라엘 전쟁이 빨리 마무리되고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이 되고 구가 딱 수가 충족이 되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기다리는 우리로서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국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북한을 중심으로 먼저 우리가 주여 일치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이제 총선이 4월 1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국회가 이제 이번에 탄생하게 하시고 그런 지도자들 나오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 그런 목표가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 뽑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통일한국 되게 하소서. 복음의 통일한국 되게 하소서. 부강한 나라 되게 하소서. 굶주린 사람 없이 하나님 평안하게 아버지 형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복된 나라 축복받은 나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받은 대한민국 예수 믿고 구원받은 통일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 있는 모든 우리 동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버지 안에 힘들었던 모든 걸 떨어뜨리고 분노와 증오와 아팠던 모든 기억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신분 보장이 되게 하소서. 러시아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푸틴이 계속해서 독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직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버지 하마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 대만, 우리와 오랜 역사를 하며 전쟁도 많이 했고 하나님 증오해야 하는 시간도 있었고 정말 상처도 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안에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되게 원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소서. 통일 한국에 도움이 되는 나라들 주변 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을 축복합니다. 미국의 지금 대선 올해 대통령을 뽑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사용하실 지도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미국을 통하여 전세계 정세가 다시 한번 변화되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자유가 보장되게 하시고 인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북한 문을 여는데 미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리야 마라 시키안 보리야 쉔디라 카르야 산다라 에비아라 모로 신디야라 보보로 콘다리야 쉐티야 에스탈라 마로 카탈레 메미야라 산다라 바시야와소 캐스타야라 마바란 야라바시야라 다라바카야라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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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로 드린 사단법인 또 여기 교회 또 단체 중국 공동체 미국 하나로 드림 또 그리고 글로리 어노이팅 신학교 우리 신학교가 큰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모든 우리 주의종들 후원자들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여기 후원하시는 분들이 다 널널해서 그냥 돈 이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중국에 있는 분들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정말 더 그렇게 똑같이 힘들게 일해요. 여기서도 식당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신데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예, 한 끼 밥 먹을 거 예, 헌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의 정말 소중한 헌금이 예,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도하고 소중한 데 쓰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데 쓰는 거니까 정말 그 귀한 분들을 위해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축복하시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로. 그래서 그분들이 더 형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또 중국에 계신 성도님들도 또 그 자체내로 막 후원하시잖아요. 헌금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동역자들. 자 그리고 같이 붙여서 아까 한 것처럼 4월 9일에서 지금 4월 17일에 들어오는 일정으로 지금 네팔에 가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는 분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가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거기는 영적으로 험한 곳이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길 여러분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제가 중국을 통과해서 갑니다. 내려서 여러분 가서 만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국의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갔다가 올 때도 중국에서 공항에서 들어갔다 기다렸다가 이렇게 오는데 어쨌든 일단 통과해서 가니 다음엔 들어갈 줄로 믿어요. 아멘.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리고 같이 합해서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저 자체 아기 이제 수술 잘 됐다고 말 들었는데 우리 김정실 팀장님 손자 잘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눈 수술 준비하는 것도 잘 되고 또 주변에 우리 박정기 목사님 또 서경희 범식 형제 또 김종구 장님 항상 컨디션 좋도록 준비하시고 주위에 여러분 몸이 피곤하거나 아픈 분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줄을 믿습니다. 자, 요 공통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일치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로 되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고 단체를 세우시고 이제 사단법까지 세우셨으니 이곳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팀장님들 실장님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각기 그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장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역을 후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귀한 헌금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보내는 이 헌금에 하나님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국에 있는 하늘아들이 아버지 지켜주시고 박정규 목사님 또 건강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후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글로리언의 신학교를 통하여 큰 역사나 나타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제 일정 잡힌 4월 9일에서 아버지 4월 17일까지의 모든 일정에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예수 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종훈 장로님 체력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도 전할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주하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하나님의 일꾼이오니 힘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늘 기도하는 서경이 지금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떠 있고 진통제나 이런 것들이 듣지 않는데 아버지 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숨을 잘 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 받을지어다. 아버지 범식 형제에게 재활할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김정실 팀장님 손자도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잘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주변에 우리가 아픈 자들 있습니까?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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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픈 곳에 손 한번 또 얹어주시고요. 기도 제목 있는 분, 마음에 소원 있는 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주세요. 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낫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행함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믿나이다.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라, 통증은 사라질 지어라, 병을 일으키는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몸에서 떠나갈 지어라, 마음에서 떠나갈 지어라, 생각에서 떠나갈 지어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과 우리 후원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가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